색상은 붙여야 되겠지, 이렇게. 우와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색상을 색칠을 해서 빨간색. 그다음에 파란색.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다른 색깔부터 칠할까요? 왜? 주황이 있는 물감이 있고 없는 물감이 있죠? 없는 물감은 빨간색이다 이제 색을 섞어야 되잖아. 그럼 빨간색을 다시 칠할 수 있어요? 물감을 더 짜야 되죠? 아까우니까 원색이라고 하는 빨간색, 파란색, 원래 물감에 있는 색깔부터 칠하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또 물감 원래 있는 색깔 뭐 있을까? 다른 말로 하면